네, 반도체 강국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 장비 국산화 율이 앞서 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많이 오른 거라고 해요. 하지만 아직은 20%에 머무르고 있다고요, 이재 기자. 네. 뭐, 최근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얘기를 하고, 또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반도체 강국함이 한국인데, 국산화율이 20%밖에 안 되네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과연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궁금하셨다면, 이 이슈를 집중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 반도체 장비 시장,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요. 그 719억 달러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는 겁니다. 4.5% 네. 좀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내년은 더늘 것으로 예상돼서 761억 달러가 예상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83조 한 7천억 원그 정도의 규모입니다. 굉장히 또 네. 크죠. 그리고 네.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역대 또 최고의 또 투자를 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올해 반도체에 작년보다 거의 뭐9% 늘어난 그런 규모를 얘기를 했습니다. 36조 원을 투자하겠다. SK 하이닉스도 동반 이런 기류를 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워낙 이제 반도체 호황 얘기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주문량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 반도체 공장이 풀로 뭐 가동이 된다, 풀가동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공장 증설도 서두르고 있다라는 얘기도 사실 우리가 심심치 않게 최근 많이 들었던 이슈인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장비 업계 현실을 따져봤을 때는 좀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네. 아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장비 국산화 이 문제인데요. 그100% 중에 20%밖에 안 된다. 굉장히 이제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또 미치는 파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 내에 반도체 장비 투자 그 부분을 봤을 때총 157억 달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7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126억 달러, 그러니까 17조 중에 13조가 해외로 나갔다고 합니다. 네. 보통 이제 반도체는 후공정 장비, 그리고 전공정 장비 이렇게 좀 그렇죠. 나눠서 분류가 되는데, 후공정 장비는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좀 낮습니다. 낮죠. 그런데 네. 이거는 의외로 국산화가 좀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공정 핵심 장비, 예를 들어서 노광 장비, 그리고 에칭, 뭐 식각 장비 이런 쪽을 얘기를 하는데, 네. 이쪽은 상당수 여전히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니까 약간 반도체 강국으로서는 자존심이 깎일 만한 그런 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한국이 반도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소빙 강정이 아니냐라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의미에서 갈 길이 조금 멀었나라는 아쉬운 대목도 현재 지적되고 있는 바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공정의 그 핵심 장비 쪽을 하는 기업들이 뭐 ASML이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뭐 등등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앞으로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소식이 지금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장비수는 결국 이쪽 회사들한테 가야 되는 건지, 김종 기자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금 굉장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비를 해서 굉장한 네. 투자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미 진행 중이기도 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투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 단위가 넘는 역대급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업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네. 그 수혜를 이제 정작 우리 기업들이 아니라 해외 기업들이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서 언급됐던 지난해 국내 반도체 장비 시장 투자액 가운데 이제 80%가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이제 네덜란드 ASML 네. 아니면 일본 도쿄 일렉트론 등 이제 해외 업체로 향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들은 식각 장비나 이제 증착 장비, 포토 공정, 검사 장비 등 반도체 핵심 장비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국내 네. 반도체 투자액을 이제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초미세 공정에 따라서 EUV 노광 장비가 이제 굉장히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걸 네덜란드의 ASML에서 만드는데 장비 한 대당 1,500억에서 최근에는 이제 가격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네. 3,000억까지도 이제 가격이 뛰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이지만 현재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줄을 서서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10여 대씩 한 번에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보통 이런 장비 납품 업체는 산업 구조상으로 이제 좀 봤을 때 보통 을의 위치에 있기 마련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기업은 지금 뭐 을이라든지 갑을 넘어서 슈퍼 을이라고 불릴 정도로 네. 굉장히 강한 지금 경쟁력을 갖고 시장을 뭐 이렇게 선도하고 있고요. 때문에 앞으로도 좀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우리 업체가 이제 해외 업체에서
수혜를 좀 많이 볼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남의 나라 기업들 잔치 되면 안 될 텐데 우리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네. 앞서 이제 지난해 국내 반도체 장비 투자액의 20%만이 국내에서 이제 소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라는 수치도 과거 이제 일본 수출 규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뭐 장비뿐만 아니라 소재의 경우에도 이제 국산화율이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게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부나 기업에서 손에 놓고 있던 게 아니고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이제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 정도로 올라온 결과물인데요. 그런데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분야가 고부가 가치 생산, 그러니까 고도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제 분야가 아니라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그러니까 기술력이 좀 근접이 가능한 낮은 본딩, 뭐 몰딩 장비, 뭐 이쪽에 좀 모여 있는 게 좀 문제점입니다. 아무래도 기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핵심 장비를 다루는 업체가 많지 않다, 이런 지적인데요. 실제 시장 조사 기관 이제 가트너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업체 순위에서 한국 기업이 10위권 내에 아무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자회사인 이제 SMS가 16위를 기록했고요. 가장 높아요. 그리고 원익 IPS가 18위를 차지해서 이제 20위 안에는 국내 기업이 두 곳만 이름을 올린 건데요. 네. 결국 상위권은 앞서 말씀드린 핵심 장비를 다루는 해외 기업 등이 독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이제 전문가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대기업이 이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업계 상생을 위해서 국내 장비 업체에 좀 지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고요. 정부 역시도 이제 유망한 핵심 장비 분야에 지원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육성을 좀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열악한 환경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전문가분들도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 좀 기대할 만하다라고 하셨었는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 기자. 네. 올해 뭐 시장의 뒷심이 약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래도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 있는데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네. 이게 작년에 창사 40주년을 맞았더라고요. 그리고 나름 깜짝 그 선물도 있었습니다. 네. 실적으로 보답을 한 상황이었는데 찾아보니까 영업이익이 664억 원인데 시총도 1조 클럽을 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총으로 봤을 때 1조 3천억 원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적 면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종목이 두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테스와 원익 IPS입니다. 테스도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3만 5천 원 선을 터치하면서 또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유한타 증권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입장을 보니까 올해 매출액이 작년보다 한 35% 정도 늘 것이다라고 하면서 3,337억 원을 예상한 바 있었습니다.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장비의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올해 들어서 시총 2조 원 이상을 잘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곧 시총 1조 클럽을 달성을 눈앞에 둔 그런 종목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진테크예요. 이거는 증착장비 기업인데 뭐 삼성전자 혹은 이제 SK하이닉스와 협력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올해 작년보다 한 80% 증가한 매출액이 기대가 된다라는 증권사의 보고서도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비메모리 반도체 이쪽으로 봤을 때 성장 수혜가 기대가 되는 장비주도 보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있는 테크윈 그리고 매출 확대 기대되는 PSK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 장비 업황은 반도체 업황과 동행을 하거나 약간 후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반도체 업황 개선이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보이니까 반도체 장비주 역시 긍정적이라는 판단입니다. 근데 반도체 업황을 가장 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지수가 있는데요. DXI 지수라고 합니다. 이 지수가 DRAM 가격 추이를 좀 보여주는 지수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상향 패턴을 보이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 요즘 얘기 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반도체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넘쳐나다 보니까 공급자 우위 시장은 여전하다라는 분석이 있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 코로나 시대 뭐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 게 우선 코로나 시대에는 언택트 그 시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뭐 PC 수요, 노트북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출을 끌어당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때 이후부터는 작년에 사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투자가 좀 지연된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이 부분을 좀 받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모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러모로 두루두루 좀 낙수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라는 시장 분석가의 전망도 뒤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